안녕하세요, 뮤즈다육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초보다육 파파의 가을 분간입니다. 날씨가 그동안 참 따뜻한 가을 날씨였어요. 주말이 지나고 온도가 떨어진다니 온도에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갑자기 떨어지는 온도에 대비를 꼭 하시고요. 제가 찍은 겨울 대비 영상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아이 색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정말 오묘한 빛감이죠. 파스텔 철화인데요. 이름처럼 파스텔 빛감이 형광, 그린, 오렌지빛으로 너무 맑고 곱죠. 저는 이 철화보다, 철화로 엮인 이 얼굴보다 생얼이 더 이뻐서 생얼이 많은 아이를 루비다육에서 데려왔답니다. 파스텔 철화는 철화에 재미가 없다는 분들도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생장기는 봄, 가을이지만 키워보니 여름에도 무난하고 지금 계절이 가장 이쁜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21년 5월에 제가 분갈이를 했네요. 여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병충해 없이 강하고 물도 좋아해요. 물론 철화의 특성상 통풍은 필수고요. 묵을수록 짧아지고 반듯하게 자리하는 로제트가 참 매력있는 아이랍니다. 철화의 종류들은 생장점이 하나의 띠로 넓기 때문에 사각형인 분에 심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철화들의 분갈이는 최소 1년을 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요 파스텔 철화를 제가 지금부터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철화로 많이 엮여 있고 이쪽은 생얼이 많이 있습니다. 생얼 있는 쪽으로 앞쪽으로 할게요. 군생이나 이렇게 머리가 많은 아이들을 심을 때 저번에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뒤쪽에다가 흙을 놓고 앞쪽에서 기울여서 풀어주면 앞쪽으로, 물론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 앞뒤로 넣어주셔도 돼요. 이 아이가 지금 화분이랑 딱 붙어 있는데요,
복토를 해서 조금 위로 올라오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다 넣고 뒤쪽까지 엉덩이 밑에까지 복토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앞쪽에다 놓고 뒤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네, 이쪽도 올라왔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복토를 엉덩이 끝까지 밀어 넣으라고 잔소리를 들었는데 파스텔 철화를 예 분갈이를 해보았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